만들고 코코. 오늘 스크롤 장난 아니던데 끊어서 보시나요? 진짜 역대급 스크롤을 많이 봐가지고 괜찮을 거야. 자, 살짝 볼게요. 와, 겁나 잘 그렸어. 자. 오, 이것도 타이포 너무 좋다. 멸망한 세계의 유일한 인간. 눈을 떠보니 세상이 바뀌었다. 지구가 멸망한 세상에서 깨어난 유일한 인간의 생존물. 아이스크림은 바닐라 스카이. 너무 이쁘게 생겼다. 와, 여기 만타랑 이 세계의 동물이구나. 이 세계 몬스터들 너무 이쁘게 잘 그리시죠? 이거 손 이렇게 하는 표현 되게 잘했네요. SS급 마법사가 힘을 숨김. 제목도 재밌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손으로 총을 쏘면 사라지는 마법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데요? 뒤에 있는 마법의 느낌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헤어스타일도 되게 표현 잘하셨다. 담비님 너무 좋다. 슈팅스타를 의인화해봤습니다. 아, 얘 지금 미션에 성공했어. 그래서 마스크를 이렇게 벗고 아 끝났다 하는 그런 느낌. 머리카락에 떨어진 빛 표현도 너무 자연스러운. 그림자 표현도 너무 자연스럽네요. 로이님 마법사의 할로윈과 슈팅스타를 해봤습니다. 오, 걸그룹 멤버로 두 명 나오는 팀은 뭐라고 하죠? 앙상블이라고 하나? 듀오, 아 듀오 듀오 이렇게 있구요. 어, 이거 타이포랑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그 늑대의 사랑법, 초화제작, 존떡궁합 리메이크, 이건 살짝 챔프, 이런 만화책 모여있는 잡지 있거든요? 그런 느낌 나가지고 그림체 완성취향. 오, 너무 연출을 잘하셔가지고 잘했다. 와, 이것도 광고가 아니었어. 대박이다. 그림체도 너무 매력적이시고 워싱턴 블루베리 주빌레. 와, 이 타이포도 너무 이쁘고 다들 능력자들이 많네. 워싱턴에 나타난 괴수를 물리치는 두 마녀 이야기입니다. 워싱턴이라는 소재 자체도 되게 재밌고 좋네요. 박춘장님 검은 설탕의 밤, 블랙 슈가 밤으로 참여합니다. 대충 밤이 되면 설탕의 저주를 받아서 밤에 꼭 씻어야 하는. 아씨, 엄청난 저주잖아. 아, 밤에 너무 씻기 싫어. 근데 설탕의 저주가 걸려서 그냥 씻지 않으면 너무 끈적끈적해. 얼마나 힘들 거야. 엄청난 저주네요. 좋아요. 사홍님 사라진 그녀를 되찾겠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의인화. 며칠 전 사랑하는 그녀와 그녀의 모든 흔적이 사라졌다. 남은 건 오직 그녀와의 기억뿐. 그녀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 아님 누가 데려간 것일까? 그녀를 되찾기 위한 시간여행이 시작된다. 미래에서 넘어온 시간과 관련된 양자 역학에 관련된. 양자 역학이랑 상관없구나. 그렇네요. 와, 심사원님도 너무 이쁘죠? 요거트 블랙 소르베 조합으로 그려봤어요. 서로 대립하는 두 제국 사이에 중립지대 회색지대에서 우연히 마주친 둘. 서로에게 점점 끌리는데. 오, 요거트와 블랙 소르베가 섞여서 회색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레이야. 너무 로맨틱하다. 자, 목현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의인화했습니다. 우리 집 하녀가 수상하다. 평소에는 존재감도 없다가 내가 위험할 때만 바람처럼 나타나 나를 구해주고는 곧장 사라져버리는 그녀. 근데 하녀치곤 이상하게 싸움을 잘한다. 과연 그녀의 정체는? 도와주세요 하녀님. 오, 잘했네. 너무 멋진데요. 덩어리님 점령자 초콜릿 무스. 아, 이거 맛있지. 초콜릿 무스와 다른 맛을 함께 담아서 먹으면 아이스크림이 녹아 초콜릿 무스 맛과 다른 맛이 섞여서 다 초콜릿색이 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점령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신선한 접근이다. 분위기도 좋고요. 좋아요. 로리님 슈팅스타 맛 의인화로 참여했어요. 어, 스피드 페인팅까지 올려주셨어요. 색감도 너무 이쁘다. 뭔가 딱 사랑에 빠진 건가? 아니면 뭔가 충격을 먹었나 보다. 뒤에 무슨 은하수가 딱 펼쳐져 있는 그런.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심장에 박혔구나. 떨어진 별은 나의 심장이 돼요. 와, 하이앵글 느낌 되게 잘 살리셨네요. 슈팅스타 망한 게임의 관리자가 되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다들 제목을 잘 지어? 슈팅스타를 그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출시하자마자 망한 게임 베라소 관리자 슈팅스타가 되었다. 현실로 돌아가기 위해선 이 게임을 살려야 한다고? 어,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이거 상희님이 웹툰으로 만들어도 대박 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 도깨비가 사랑하는 방법. 사랑에 빠진 딸기. 아, 삿바딸이었어? 사랑에 빠진 도깨비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노라고 맹세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녀가 악녀다. 하지만 이미 맹세해버린 도깨비 그녀에게 전쟁 무기로 이용당하는데. 헐, 슬프다. 구수님 지구에 불시착했더니 아이돌이 되었습니다. 오, 너무 이쁘게 잘 그렸네요. 슈팅 다 춤, 노래, 외모, 피지컬까지 모두 완벽한 멤버들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돌 슈팅스타. 역시 연예인은 외계인이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하는 그런 1군 아이돌인데 실제로 외계인이다? 좋고요. 마녀씨님 이건 또 무슨 관계야?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같은 남자.
남자와 조금 이상하지만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남자, 이 두 사람의 집에 체리 같은 그녀가 하우스메이트로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우리가 지금 녹아서 하나가 되면 무슨 맛이 될까? 이게 마녀씨님의 내공이 느껴지는 게 되게 상상력이 풍부해지게 만드네. 달아줬고요. 하루님, 순 우유 맛으로 오랜만에 합작 참여해봅니다. 아, 이런 것도 있어요? 헐, 맛있겠다. 우유 맛? 궁금하다. 좋고요. 오, 이것도 되게 개성 강하죠? 사랑에 빠진 딸기로 참여해봤습니다. 와, 사랑에 빠진 딸기가 기존에는 순수하게 무언가를 사랑하면서 부끄러워하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삿바딸 의인화는 밝은 느낌의 삿바딸이 많네. 뭔가 표정이 살아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산호님, 저는 수표보다 그 말을 더 좋아합니다. 뉴욕 치즈케이크랑 다이키리입니다. 호주 되게 다 두 사람의 케미 관계가 너무 매력있는데, 해적 선장님이 되게 듬직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 잘 살아있어. 그리고 여자는 당황하고 지금 막 허둥지둥 되는 그런 느낌이 되게 잘 살아있고요. 와, 도스틴님, 허니 치즈 트랩, 허니 트랩, 미인계를 이용해 상대방을 유혹하는 작전, 치즈, 보기 좋은 미소를 짓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로도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에 할로윈이라는 배경을 붙여서 귀신이 사람을 홀린다라는 스토리로 만들어봤어요. 주의, 당신의 미술을 지으면 저택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그 누군가의 흔적이 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당신임을 절대 잊지 마세요. 와, 이거를 이렇게 공포의 분위기로, 대박이죠? 이상한 나라에는 빌런만 산다. 아, 이상한 나라에는 다 멸망하고 얘만 있어. 그래서 얘랑 어떻게든 살아가는 그런 스토리도 재밌네요. 김오공님, 사랑에 빠진 딸기로 참여해봅니다. 사랑의 사자도 모르던 콕스 가문의 공녀님이 드디어 사랑에 빠지게 됐다. 아, 이런 거 좀 설레지. 사랑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자기가 아픈 줄 알고 찾아보는 거야. 근데 어떤 남자만 보면 자꾸 심장이 두근거려. 부정맥인가? 김도뜰님, 갑자기 현실적으로. 좋아요. 땅콩님, 땅콩님 엄청 탄탄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그려봤습니다. 와, 이렇게 얼굴까지.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오바람. 그런 오바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모든 사람이 나서 그의 흔적을 찾아보려 했지만 그의 행방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그가 사라진 10년 후 그와 똑같이 생긴 남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좋고요. 와, 이거 연출 너무 잘했다. 눈에서 검은 동자가 엄청 커졌어. 외계인처럼. 이것만으로도 엄마는 외계인이라는 느낌이 되게 잘 살아요. 우주여행을 하다 조난당해서 지구에서 주인공을 키우던 엄마가 고향 행성을 찾고 주인공과 이별하는 그런 내용을 상상해봤어요. 저는 더 좋았던 게, 외계인을 그린다고 해서 무서운 게 아니고 외계인의 눈에서도 엄마야. 자식을 보는 눈이 되게 따뜻하잖아. 저는 그게 너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연출 좋고요. 와, 이분은 너무 잘 그려가지고 오해할 뻔. 와, 인체를 너무 잘 그리시는데? 분위기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톤을 진짜 잘 맞추신다. 프로신가? 이분 프로인가 보다. 너무 잘하시네. 초코나무숲의 요정을 그렸습니다. 아, 초코나무숲. 이모선님, 와, 이모선님 무슨 외주 하셨는데? 블랙 소르베랑 라즈베리 소르베의 상콤함이 재벌과 사이코를 미친 사랑 같아서 그려봤어요. 뭔가 상위 몇 퍼센트의 사랑 그런 느낌인데? 좋고요. 구원을 비는 기도, 신에게 의존하며 세계를 망친 자들이 결말은 어떠한가. 초코나무숲만 좋고요. 지지갱님, 시카고 팝콘으로 참여합니다. 아, 와, 진짜 이거 뮤지컬 영화 보는 그런 느낌이다. 좋고요. 너무 이쁘고 뭔가 개성도 엄청 강하죠, 캐릭터에. 요거트 맛으로 참여합니다. 다른 맛이랑 섞이는 건 최악이야. 그런데 자꾸만 얽히는 두 남자들, 혼자가 좋은 요거트 맛, 눈앞에 펼쳐진 우당탕탕 캠퍼스 라이프. 그럴싸해. 디테일도 너무 좋고 완성도가 엄청 뛰어나죠. 한기님, 이게 뭐야, 내 커리어들은, 내 회사 생활은.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이 평행세계의 자신과 몸이 바뀌어버린 이야기로 그려봤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평행세계예요. 거기에서 바뀐 거야. 아이고, 타이포까지 있었으면 진짜 좋았겠다. 근데 여기에서 또 좋은 게 포즈가 달라. 그 평행세계의 두 사람의 성격들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좋네요. 노바님, 디테일 장난 아닌데요? 덩어리 표현도 그렇고, 그리고 그림 스타일이 되게 매력있다. 좋고요. 와, 이것도 멋있다. 블랙 소르베를 그렸습니다. 펜터치 느낌 장난 아니죠? 복장이나 이런 묘사들 같은 거 엄청 세련됐어요. 문신
머신 같은 것도 되게 세련되고. 와, 슈님 상처 너무 멋있다. 블랙 슈가 밤, 블랙 슈가 밤의 요런 느낌을 상처 입은 걸로 받아들이셨나봐요. 그래서 요렇게 간지나게 헤어스타일 너무 간지나지 않아? 이런 두상 너무 부러워. 그래서 요렇게까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퀄리티가 엄청 좋고 이제 새로운 뉴카스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다양한 그림체를 봐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안녕, 컵밥. 제일 좋아하는 코카콜라 한 손에 들고 보는 쿡스님 방송.